글러브 치우시고 한 분씩 하세요. 자, 10개 합니다, 10개. 자, 최대한 빠르게. 네. 손 쓰지 말고. 네. 빠르게 무릎이 가요. 연습을 아무리 해봐야 실전 연습을 안 하죠. 시합 때 이때 그렇게 안 하죠. 빠르게 그냥 무릎 확 가는 거 제가 좋게. 자, 발이 가야 돼요. 발이 빨리. 오케이. 아이고. 오케이. 예. 라스트. 지금 이 레슨이 네. 블로킹을 하게 한 훈련 방법이죠? 네, 맞습니다. 선수 생활을 하실 때는 이걸 보통 얼마나 하셨습니까? 아, 10개 뭐 근데 이건 거의 이것도 몸 푸는 단계라 가지고. 아, 몸 푸는 단계니까 네. 이게 장비를 안 입고 글러브를 안 끼면 다 몸 푸는 단계. 아, 그래서 10개 한 3세트, 5세트 이런 식으로 하고 네. 이제 장비 껴가지고. 근데 블로킹 연습은 많이 못하는 게 이게 장비가 좀 블로킹 많이 하게 되면 멍이 들고 무릎이 아파하고 많이는 못하고 네. 이제 자세 잡는 위주로 해서 짧게 자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주 하는 거. 이거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자세를 어떻게 하면 몸이 어떡하면 최대한 내부 주변에 몸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. 날라오는 몸의 스피드가 프로테크로 나오는 힘에 맞으면 피처럼 턱처럼 반까지 들어가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무릎을 앞으로 나가되 상체는 쭉 앞으로 안 뜻이 등을 새우처럼 쭉 만들어요. 지금 이렇게 쭉 안으로 모은 듯이. 자, 한 번 더. 정면. 자, 중요한 거. 자, 공이 딱. 제가 정면으로 얘기하고 정면으로 못 줄 수도 있을 거예요. 자세만 딱 만드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자,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. 저기 자세 잡아 블로킹. 자, 하셨습니다. 잘 만다 생각해요. 더 네, 요런 느낌. 요런 느낌으로 잡아줘야 공이 맞고 밑으로 떠요. 자세만 잡으면 됩니다. 공은 몸만 하면 되니까 자세만 하면 되겠죠?